4.3 재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밤 창원으로 가서 내일 아침부터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을 보라면서 지원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두 지역 모두 판세가 유동적인 만큼 한 분의 유권자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대위 명칭은 경남경제희망캠프로 정했습니다. 경남경제희망캠프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두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역 경제가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원은 탈원전과 자동차 노조 파업의 직격탄을 맞아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통영과 고성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는데 대체 산업이 없어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남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두 번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당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는 통합 유세입니다. 우리 당의 모든 가동 인력들이 함께 뛰어주셔야 하고 또 당 차원에서 100만 서포터즈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중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원 유세에도 나서주시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 모든 관심을 경남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2기 내각으로 7명의 새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지난 내각도 이보다 나쁠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정말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뭐하러 원칙과 기준을 만든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만 3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관에 내정되자 부랴부랴 살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쪼개기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전형적인 절세 수법이라고 합니다. 잠실의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이것들도 분양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시세 차익만 20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기가 막혀 놓으십니다. 박영선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장관 지명되자 지갑 납부했습니다. 아들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보기를 못한다던 아들을 20-20살이 넘은 지금도 이중 국적 상태로 있고 또 군대 안 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참사 현장 부근에 주상복합아파트 딱지를 사서 2년 만에 16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에서 용산 개발을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공직자 자질 문제를 넘어서 법 위반까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피해자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을 통과 의례라고 주장을 했고
과거 천안 폭침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장관들도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 선입, 자녀 취업 비리 등 갖가지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이미 다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체크하고도 통과시켰다면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25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철저하게 비리를 찾아내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또 이런 부적격 장관들의 인사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